상대는 안두인. 역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수영이는 아직 어린이니까 아빠가 맡아뒀다가 다음에 수영이 크면 통장으로 줄게. 받지 못하죠. 눈 가열로. 아우. 좋아 좋아. 사지한테 딱.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이거는 기습을 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기습을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 이거 내고요. 암, 내가 몸으로 맞아줘야 돼요. 아셨어요? 이런 거에서 기습 치면은 답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데려다 줄까? 이런 데다 기습 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맞아야 돼요, 칼을. 태양이 처음으로. 이럴 때는 제가 몸으로 맞아줘요. 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졌어. 얘를 쉽게 뺐어요. 쉽게 뺐습니다. 하수구. 하수구. 기습 치고. 정의를 실현하리라. 아니 괜찮아요. 카드 교환이 좋아서 좋습니다. 명치가 좀 안 좋긴 한데 다음에 이거를 바로 낼까도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하수인에 까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 봐봐 이런 식으로 혼절시키기로 빠졌죠. 이걸 나가면 다음에 얘를 못 나가기 때문에 얘를 좀 아껴주고 싶죠. 그러면 요거 나가고 룬 가열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룬 가열로 이렇게 하면. 정의를 실현하리라. 내려주고 바꿔주고. 얘는 이거 알고 보니 하스강이가 아니고 긍정의 힘 강이구만. 아니 괜찮잖아요. 카드 교환이 좋아요. 지금 여기에 혹시 침묵이 하나 더 있어서 빠진다? 답 없습니다. 얘 답 없습니다. 영족들은 교양이 없단 말이야. 생각해보자. 역시 아까운데. 정의를 실현하리라. 7턴 해골마 8턴 호로로 이런거 이거 하면은 알죠? 다시 또 내면서 잡을 수 있죠. 이거 어차피 자고 있잖아. 자고 있을 때 내는거지. 북극곰 특급의 요거는 혼자 어? 왜요? 자고 있는데 용이 뭘까요? 돼지가 움직이면 제국이 몰락한대. 이거 가져와서 호로록 하면 끝나요. 전 뒤에
얘를 안 잡아주면 만약에 해골마가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나도 좋다느니 영광을 내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리라 애기 앞에 몸서리 쳐라 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14, 15. 제 체력 14였죠. 난 계산도 못했는데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나갔네. 마이앱 그 상대는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아니 이거 써보지는 못해 없다. 없어 핸드에 반갑군 친구야 잘 부탁해 무거워서 이거 갈 것 같아. 아니 가벼워서 되게 되게 너무 가벼워. 기습을 치지 말고 그랬나? 이거 나가면서 되는데. 도발도 일단 막을게요. 그럼 얘가 좀 아깝다. 아 얘네면은 아 불안한데 칼 차서 저야 고구마야. 이러면 이제 다음 핸드에 계속 가벼운 게 잡힐 확률이 너무 높고. 아 그래도 다행이다. 마법 효과는 안 받았어. 동전 아끼고 해줘? 동전 아니에요, 이거. 그림자 밝게. 이건 하지 않을게요. 지우지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요거 되네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생각해보자. 회장님 좋아하냐? 빨리 결정해야 한다. 히드라 살리면 제킬, 아, 제킬 갖고라는 얘긴가요? 여기 힐이 있고 내가 힐이 하나 더 있죠? 요거 이게 힐이 있어서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째저리로 때려주니까. 그렇죠. 지금 죽기 싫어서 째저리 내죠. 템포까지 가져왔죠. 정의를 실현하리라. 3. 그 밥을 가져올까? 빨리 결정해. 용건을 말해라. 일단 상황 볼게요. 상황 봐도 될 것 같아서 아직 안 했어. 왜 이거를 명치 쳤지? 적응 되는데. 교환각을 주지? 아 있나 보다. 나는 버럭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하면 하수인이 깔리는 게 적기 때문에 힐했으면 살았죠. 힐했으면 살았지. 그러니까 다 깔 수 있으니까 지금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힐했으면 살았죠. 깔리는 건 똑같고 2힐 되니까. 방금 희귀 카드